자, 1번 봅시다. 어차피 그 귀납적 정의 형태나 귀납법에 대한 문제는 솔직히 조금 노가다 문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던 문제들은 공식화시켜서 풀수 있겠지만 이렇게 문제마다 다르게 나온 케이스는 내가 조금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죠. 여러 개 규칙 찾는 거 일단 먼저고. 일단 첫 번째 봅니다. A1이 1이래요. A1이 1일 때뭐 이런 규칙을 만족하고 배기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그 항이 2로 나오는 값 찾으래요. 일단은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일단 A1이 1이니까 A1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자, 1이 되는 값부터 해봅시다. 1은요, A1은 1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걸로 알수 있는 게 이거 두배 되는 것들은 전부 다 1이라는 거죠. 그러면 A2도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항도 1이고, 여덟 번째 항도 1이고, 16번째 항도 1이고, 32번째 항도 1이고, 64번째 항도 1입니다. 맞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돼 있냐면, 2를 찾으라 했잖아. 이거 다 찾으라고 하면 힘든데, 2를 찾으라 했잖아. 그럼 2는 또할 만한 게 뭐냐면, 이게 3이면 더 고라파집니다만, 일단 2를 찾으라는 건 뭐냐면, 이게 1이면 돼요. 이게 1이면 얘가 2가 된다고요. 맞지? 근데 얘가 1인 항을 내가 지금 다 구해버렸잖아, 이미. 그러니까 2가 되는 항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1 다음인데 얘는 나왔으니까 안 되고, 2 다음이니까 뭐? 3. 맞나요? 또뭐 돼요? 다섯 번째 항도 2겠죠? 아홉 번째 항도 2겠고, 17번째 항도 2겠고, 33번째 항도 2고요, 65번째 항도 2예요. 맞지? 맞나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또 얘랑 같은 게 뭐냐면 여섯 번째 항도 2예요. 첫 번째 성질 따라가면. 그러면 또뭐 당연히 여기하고 겹치는 게 없어야 되겠죠. 근데 당연히 겹치는 게 없을 겁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맞나? 해보자. 겹치는 게 있으면 지우면 되겠죠. 일단 그다음 뭔데요? 12 없죠? 그다음은요? 24. 그다음은요? 30. 아니 40. 8. 그다음엔 96 나옵니까? 맞죠? 또 해봅시다. 얘랑 같은 건또 뭔데요? 10, 20, 40, 80 나오나요? 이제 없죠? 100까지니까. 얘는요? 18. 여기서 이거 나오는 거 있으면 끊어내야 됩니다만 아마 나오는 건 없을 겁니다.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쌤 생각에. 36. 얼마 나와요? 72 나오나? 얘는요? 보면 이, 아, 뭐, 일단 해보자. 34, 68이가, 얘는요, 66이죠? 없죠? 개수 3알이래요. 6개가, 1부터 6개까지 한 개씩 쭉 올라가니까 2분의 6, 1 더하기 6, 7, 6에 42, 21 나오죠. 그래서 개수는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 되겠나요? 이게 3이었으면 더 문제가 생겨요. 3이면 진짜 난이도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3이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1씩 다 붙여줘야 되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뭐도 돼요. 이 개수는 구할 수 있잖아요, 이미. 근데 이 개수가 항상 2가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1더 붙인다고 2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좀 힘들죠, 이거는. 근데 2까지는 그래서 할 만한 문제다, 이거야. 그래서 2로 준 거고. 되겠나요? 자, 2번 봅시다. 첫 번째 항이 오고요. 또 뭔가 나왔어요. 또 어떤 규칙이 나왔죠. 자, 내가 뭔가 찾을 때까지는, 내 나름의 규칙을 찾을 때까지는 다 정리해봐야 돼요. 일단, 얘는 첫 번째 항이 얼마예요? 5죠. 그럼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따라가냐? 자, 5가 정수기 때문에 여기 집어넣어야 됩니다. 맞죠? 맞나요? 이거 5죠, 이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3 빼기 1 됩니까? 그럼 얘 얼마 돼요? 2 되나요? 자, 세 번째 항은요? 자, 2가 정수니까 여기 집어넣어야 되죠? 3 빼기 2분의 5니까 2분의 1 나와야 됩니다. 맞죠? 맞나요? 2분의 1. 네 번째 항은요? 2분의 1은 정수가 아니니까 여기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3.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 됩니까? 아직 규칙 같은 거안 보이죠? 마이너스 2는 여기 집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분의 5 되고 플러스 2분의 6이니까 2분의 11 나옵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은요? 2분의 11 여기 집어넣어야 되죠. 11 빼기 3이니까 얼마 나와요? 8. 일곱 번째 항은요? 8은 여기 집어넣으니까 8분의 5, 8분의 24, 8분의
여덟 번째 항은요, 8분의 19 여기 집어넣으면 4분의 19가 4분의 19에서 4분의 12 빼니까 4분의 어? 다시 4분의 19에 4분의 12, 4분의 7입니까? 어,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항은요, 4분의 9 여기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2분의 7이가 빼기 3, 2분의 1입니까? 나왔죠? 이게 어차피 반복 형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규칙이 요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얘는 나중에 더해주면 되는 거고, 맞죠? 요것만 반복으로 가자. 됐나? 50번째까지 가래요. 됐지? 2 빼면 몇 개 남아? 앞에 두 개는 빼야 되니까 2 빼면 48개. 근데 얘가 지금 몇 개야? 6개지. 그러니까 이미 이런 게 8개 나오고 요거 두 개 다 하면 끝나는 문제죠, 지금. 맞나요? 그래서 7 더하기 2분의 1 빼기 2 더하기 2분의 11 더하기 8 더하기 8분의 19 더하기 4분의 7이가 이거 8개 있는 거죠. 계산하면 7 더하기 자 이거 얼만데요? 요거 먼저 계산하자. 이거 하면 6이가 68에 48 얘 계산하면 6이가 48 나옵니까? 얘 따로따로 합시다. 이거 19가? 얘는 14가? 계산하면 얘들 둘이 다 하면 23, 33, 40, 96, 136입니까? 맞아요? 요렇게 정리된다는 거죠. 규칙만 찾으면 뭐 또 문제가 또 쉬워 보이죠. 이게 6이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하다가 아 하고 이렇게 또 지우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귀납법 자체는 이게 어차피 이렇게 돌아가는데 다른 조건이 없다는 거는 무조건 반복성이 나타난다는 거니까 끝까지 해봐야 돼요. 되겠죠? 자 3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예각삼각형 ABC 자 이게 지금 쌤이 그림 여기 띄워놨는데요. 이게 뭐냐면 문제에서는 이거예요. 요 놈의 길이를 1로 한대요. 그리고 요거는 3대 4로 나눠져 있대요. 됐나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 대해서 평행하게 끊고요. 여기에서 이거에 대해서 또 평행하게 끊고요. 됐나요? 또 여기에서 이거에 대해서 또 평행하게 끊고 이걸 미친 듯이 반복하겠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렇게 반복했을 때 이 얘기예요. 그때 임의에 자 그림을 쌤이 따로 잡아줘야 되겠지만 하나만 따로 한번 더 그릴게요. 왜 2등변이 됐지? 대충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쌤 뭐 하냐면 일반항 잡아주려고 RNPN 플러스 1이잖아 맞지? 내가 요거를 RN이라 합시다. 그럼 여기를 뭐가 돼요? PN 플러스 1이죠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맞나요? 왜냐하면 저기 RN 플러스 1도 나왔기 때문에 LN 플러스 1도 나왔기 때문에 얘도 지금 이렇게 가겠죠 평행하게 또 이렇게 가겠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맞나? 그럼 얘는 R에 N 플러스 1일 거고 요 놈은 뭐가 돼야 돼요? P에 N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때 요 놈의 길이를 우리는 LN이라 부른다 했고 요 놈의 길이는 LN 플러스 1이가 됩니다. 맞지? 자, 일단 이 내용인데 규칙은 내가 뭔지는 알았는데 요 규칙성을 빨리 판단을 해야 되죠?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가 하라는 거 그냥 하라는 대로 가볼게요. 요거 1이에요. 근데 요거는 3대 4라 했기 때문에 쌤이 B를 그냥 뭐 3K, 4K로 넣을 수 있죠. 맞나요? 됐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겠지만 이 문제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거예요. 쌤이 문제 풀어보니까 이 문제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게 뭐냐면 어떠한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에서 여기 평행하게 끄면요. 요거와 요거 평행하게 끄면 얘와 얘의 B는 이놈과 이놈의 B가 같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끄면요. 이놈과 이놈의 B와 요놈의 요놈 요거 형태가 같죠 또. 또 여기에서 마찬가지 뭐 이거의 평행을 끌 수 있지만 우리는 수직으로 내렸으니까 만약에 수직으로 내리면 이렇게 돼 있는 것까지 EB까지 같죠. 다시 여기서 달라지겠지만 여기서부터는 평행선으로 끊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맞지? 자 일단 달라지겠지만 뭔가 이런 규칙이 있다.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하는 거는 얘가 3대 4면 얘도 당연히 몇 대 몇이야? 뭐 3A 대 3B로 아니 4B로 쪼개지겠죠? 아니 뭐하나? 4A로 쪼개지겠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 얘도 이런 식으로 가면 얘도 뭐
4B 대 3A 이런 식으로 쪼개지겠죠. 맞나요? 이까지 됐나? 쌤 잘못했나? 3B. 그래, 어. 괜찮아, 참을 수 있어. 어. 뭐 내가 실수한 건데, 맞지? 자, 지금 흐름이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자, 이게 3대 4니까 이게 3대 4고 이게 4대 3이다라는 건 내가 안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지금 내가 요 길이에 대한 내용 잡으려고 하면 일반항을 알고 있으면 좋죠. 일반항. 그러면 자, 다시 요거 얼마야? 1이에요. 됐나요? 됐죠? 자, 그때 요거와 요거에 대한 길이를 내가 요걸 LN이라 한다 했는데 길이에 대한 형태를 B로 만들어 볼게요. 자, B로 만들면요. 1대 LN입니까? 내가 뭐 쓰겠어요? 이 삼각형 쓰겠죠, 뭐. 뻔한 거는. 이 큰 삼각형을 쓸 수가 없죠. 얘가 이게 없으니까. 맞죠?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 씁니다. 쌤, 기호는 안 적을게요, 그냥. 자, 이 삼각형하고 요 작은 삼각형하고 두 개 쓰는데 얘가 1, 높이가 1, 이때 요 놈은 LN이라 부른대. 그러면 비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잡을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뭐예요? 아까 내가 처음에 잡았지만. 내가 4K로 잡았죠, 임의로. 그럼 길이 모르니까 내가 이 밑변을 또 뭐라 잡자, 이거. 4K로 잡자, 이 말이야. 됐나? 그리고 이제 요 길이 잡아야 되는데, 요 길이 내가 알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냥 C, P, M 플러스 1로 잡았어요, 쌤이. 그럼 이거 정리하면, 4KLN은 C, P, M 플러스 1이 돼요. 맞나요? 그러면 쌤이 요 길이를 이제 내가 뭐로 잡을 수 있다, 요거? 4K에 LN이 됩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내가 뭐로 둘 수 있어요? 전체가 7K였거든요, 아까? 맞나요? 7K에서 뭐 뺀 거야? 4K LN 뺀 거죠. 요 길이가. 그럼 다시 봐봐. 요거와 요거의 B가 일정하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따라가면 얘도 7K 빼기 4K LN 대 4K KLN의 비율과 일치할 겁니다, 얘랑. 비율이. 또 AA 붙이고 BB 붙이면 되겠지. 맞나? 그러면 얘와 얘 B도 EB와 같고, 그럼 다시 얘와 얘 B도 맞나요? 지금 작은 거, 큰 거의 B가 어차피 이거와 B가 일치할 거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내가 이번에는 길이를 뭘로 가자? 5번의 길이는 LN을 알아야 되죠. LN 플러스 1, 요 놈. 요 보입니까? 요 놈을 LN 플러스 1이라 하면, 자, B는 똑같이 가면 돼요. 금방 했던 대로 똑같이 가면 되죠. 1대 뭐, L에 N 플러스 1입니까? 얘는, 5번에는 이 밑변의 길이로 가는 게 아니고, 왜냐면 이것도 모르잖아. 근데 5번에 이 B를 알아, 몰라, 이거. 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가면 돼요? 전체 이 삼각형으로 비교하면 이게 얼마야? 이거 두 개 더한 비율이지. 맞나? 그럼 내가 이거를 뭘로 둔다면 지금 뭘로 둘 수 있나? 어차피 뭐 약분하고 하니까 이것도 7K로 둬도 되잖아. 상관없죠? 어차피 똑같은 비율이니까. 이게 7K라 하면 얘는 뭐가 돼야 돼? 이거 나오겠죠. 원래는 이게 7K는 아니잖아. 비율이니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뭐 AA 붙이면 B가 되는데 어차피 B는 약분이 되니까요. 그래서 쌤이 그냥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때 요거 얼마? 7K 마이너스 4K LN입니까? 그럼 실제로 여기도 K 약분할 수 있어 없어? 약분할 수 있죠. 그럼 이거 K 약분하자 편하게. 됐나요? 그럼 비교하면 LN 플러스 1에다가 뭐 곱한 거는 7 곱한 거는 얘들이 곱한 거니까 뭐 돼요? 7-4LN이 되죠. 그러면 LN 플러스 1은 1 빼기 7분의 4의 LN이 되겠죠. 맞지? 그럼 끝났어요. 지금 얘가 1이, 얘가 마이너스 7분의 4고요. 망할 뻔했죠, 또. 이게 1이죠. 답 안 나온다고 또 막 당황해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구하라 너? 초항 구하라네? 여기 1 집어넣으면 되네. 초항은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 구해야 되겠다, 맞지? 초항은 이거잖아. 맞나요? 근데 금방 뭐 방법하고 똑같지만
이게 지금 7분의 3 꼴이에요. 그 전에가, 이게 원, 내가 이거를 L1으로 잡을 뿐, 얘가 L0라고 가정하면 방법은 일치하잖아, 지금.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나온다, 7분의 3. 근데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이 구하면 되죠. 이게 뭔데요? 똑같이 이 B 다 적혀있으니까 그냥 바로 적어볼게요. 1대 L1이가. 그러면 똑같이 1대 L1은, 맞나요? 그럼 이거 지금 얼만데? 7대 3이죠. 7B, 3B 적어도 되지, 어차피. 7대 3이니까 L은 얼마? L1은 7분의 3 나오겠죠. 맞지?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7분의 3이고 얘는 마이너스 7분의 4고 그 다음에 이거 2 더하라 했기 때문에 7분의 14에서 1 뺀 거니까 7분의 13 되겠지. 이해되나요? 간단하죠, 생각보다. 근데 도형은 규칙을 좀 알아야 돼. 그리고 넓이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조금 더 꼬이긴 하겠지만 어차피 닮음 그리고 비율 이걸로 대부분 다 풉니다. 되겠나요?